대장, 저 녀석은 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까? 조용히 해. 모두 돌아가. 산영매, 그게 무슨 소리지? 설마 마음이 변한 거냐? 사냥매, 우린 이미 대금을 지불했다.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줘. 곧 모레 폭풍이 올 거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 주변에선 모래 폭풍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잔말 말고 어서 가. 보수는 내일 지하 쉘터에서 다시 받도록 하지.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너 혼자 하겠다고? 이 앞에는 모래 괴물이 수백 마리나 도사리고 있단 말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대장, 우리 정말 이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모래 괴물이 자그마치 수백 마리나 된다고요. 바람이 없는 곳을 찾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대기한다. 진작 다들 준비. 경계를 늦추지 마. 모래 폭풍이다! 진짜로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철수! 철수다! 짐을 버리고 당장 도망쳐!
동남쪽으로 이동해. 사냥매다! 사냥매다! 사냥매가 우리를 구하러 왔어! 사냥매의 지시에 따르라! 사냥매, 우리는 뭘 해야 하지? 숨어 있어. 사냥매는? 대장! 대장! 무슨 일이냐? 대장, 사냥매입니다. 사냥매가 돌아왔다고요. 약속했던 대금을 받으러 왔다. 괜찮다면 온 매무새를 정리할 공간을 좀 빌리고 싶은데. 물론이지. 다들 뭣들 하고 있어? 어서 준비해주지 않고.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냥매, 돌아왔군. 그렇다는 건 분명... 그래, 이곳은 안전한 편이니 더 머물러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사냥매님! 조금 더 쉬다 가셔도 됩니다.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